자, 이번에 해볼 게임, 스팀의 최신작 8번 출고료 게임, The Ten Bells입니다. 근데 단순히 8번 출고료 게임은 이상현상만 찾는 거였다면 여기에는 좀 스토리를 입히고 무려 한글 정발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플레이 보도록 하죠. 어, 깜짝이야, 씨. 헉, 뭐야? 좀 시작부터 놀래키지 좀 마라. 공포게임 하는데. 형이 이제 많이 늙어서 공포게임 좀 힘들어. 심장이 안 좋아요. 뭐야? 자. 좀 둘러볼까요? 뭐, 좀 뜬금없이 어떤 고급 호텔에 들어온 느낌인데? 어떤 수상한 호텔에 들어온 것 같은데.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나 지금 화장실에서 나온 거야? 어? 왼쪽과 오른쪽에 들어가는 입구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The Ten Bells. 복도를 따라왔더니 무슨 넓다란 바가 나왔네? 바텐더 아저씨! 아저씨! 어떻게 말못 거나? 우클릭 누르면 확대. 아저씨 수염 멋있다. 근데 그못본척좀 그만하고. 이거 뭐야? Z키를 누르니까 움찔, 움찔 이러는데? 저못본척좀 그만하시고 말좀 하시죠. 내가 수염을 잡아당겨도 네가 가만히 있을까? 벨이 있다. 하지만 상호작용은 안 되고. 대쉬 아니냐고? 아니야, 그냥 심장 두근대듯이 막 동동동동동 거려. 그냥 가자. 길가 보이는데. 어, 반대편에는 여성분이 바텐더시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8번 출고료 게임이랬지. 아니, 그래픽이 너무 이뻐서, 집 구조가 너무 이뻐가지고. 잠깐 깜빡하고 있었어. 그리고 확인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뭐야? 저분 울어? 왜 저래? 왜 울어? 나 한번 쓱 지나가보자. 어? 지하실이 있어요. 안 열리고요. 밑에서 불빛이 나오네? 개인실. 직원 전용. 뭐지? 뭘까? 아니, 너무 궁금하게 생겼는데요, 이 방? 일단, 개인실. 어? 여기! 여기잖아! 그치? 여자 화장실 방향. 아, 아니지. 여기가 여자 화장실이지. 우리가 이 처음 첫 시작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가려고 했었던. 어, 뭐야? 바뀌었어. 그림도 이상해지고.
장례식, 텐벨즈, 펍, 건물 안을 탐색하여 이상현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정상이라면 개인 방으로 진행하고 이상현상을 발견하시면 돌아가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난 소중한 친구를 기리는 자리를 기대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이상현상을 확인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인가 보다. 아니 근데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막 카드 한 장 막 사라지면 체크해야 되고 그림 하나 바뀌면 체크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외울 게 많은데? 아저씨 뭐 이상한 거 본 거 없어요? 야 원래 위쪽에 저렇게 선반 같은 게 있었냐? 바? 바 카운터 쪽에 저건 수납함인가? 애초에 제대로 보지를 않아서 써가지고 어? 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 원래 이렇게 큰가? 아닌가? 이거 정상인 것 같은데? 그지? 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좀 높게 칠 수도 있지. 아 모르겠다. 뭐야 바깥으로 나가는 분인가? 정상인가? 저게 원래 피바다 그림이야 원래? 무섭다. 여기 되게 붉은 그림이 많네요. 저기 술통 저 뚜껑이라고 해야 되나? 저것도 빨간색이냐 원래? 뭐 일단 눈여겨 봅시다. 저기 흑인 아저씨, 흑인 장군이 엄청 무섭게 날 쳐다보고 있네. 어? 아까 그 코수염 아저씨다. 모닥불에는 불이 안 붙어 있고요. 뭐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안 바뀌어 있는데? 안 바뀌어 있는데? 언제 바뀌지? 바뀌었냐? 바뀌었다. 잘 봐. 아니 근데 뭐 지금 변한 게 없는 걸로 봐서 좀 진도가 안 나간 것 같은데 다시 초기화된 것 같은데 그지?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종들을 한꺼번에 울리고 있는 사진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여기 종 있고요. 아니 뭐 엄청 눈에 띄게 수상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원래 이러네. 원래 크네. 원래 통이 개 커. 입구에 벨이 없어졌다고요? 원래 벨이 없지 않았어? 여기? 어디에 벨이 있다는 거야? 얼루. 어! 야! 피바다 그림이 원래 아니네! 그치? 어, 아까 그림이 이상현상이었네. 오케이. 뭐 이상해서 없는 것 같고
아, 원래 맨 아래 종이 하나 있었구나. 아, 맞추면 종이 개수가 늘어나나 보다. 방금은 이상 현상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종이 하나가 다시 추가가 된것 같네요. 그죠? 어? 뭐야, 이거. 이상해. 이상 현상이 뛰어. 이렇게 가면? 오, 종이 두 개. 이게 외울 게 많은 줄 알았는데. 괜찮네, 생각보다. 엄청 눈에 띄잖아. 이렇게 큼지막큼지막하게 변하는 거 뭐. The two bells. What? 이거 이상현상이냐?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돌아가. 왜 불빛이 원래 이랬나? 어! 조개가 됐어! 잠깐만. 이 위쪽에 있는 이 전광판? 저 간판 이름이, 아, 진행도에 따라 저게 바뀌나 보네. 저게 이상현상인지 아닌지는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텐벨스를 달성을 해야 된다 이거지. 어, 여기 원래 이렇게 사진이 많이 붙었었나? 일단 몇번 왔다 갔다 해봐. 시간도 외워야 되나? 9시 8분. 어디, 어디? 빨리 벨좀 확인해보, 어? 뭐야, 이게? 빛. 겉모습을 유지하려면 단정해야 한다. 오케이, 별 하나. 그러면, The Bell 이라고 지금 간판이 바뀌었네요. 그죠? 아이고. 주인장은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네? 뭐가 없어? 나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야? 어, 나 지금 쫓아오고 있나 봐. 하지만 내가 이동 속도가 조금 더 빠르죠. 와, 진짜 개 깜짝 놀랐네. 와, 씨. 별두 개. 아, 뭐야, 갑자기. 아, 저 겁나 놀랐네. 조용하게 보고 있었는데. 여기 원래 식탁이, 탁자가 있었나요? 왜 이렇게 좁은 곳에?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왜 원래 의자가 있었나요? 여기 맥주 마실 수 있는 장소처럼 보이긴 하네. 뭐야? 쫓아와?
빨리 와. 뭔가 좀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 얼른 따라와. 안 따라오네? 까비. 데리고 다닐라 했는데. 어? 뭐가 계속 늘어난다. 텐벨스에서의 미스테리한 목격. 텐벨스 펍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떠오르고 있다. 손님들은 하얀 옷을 입은 유령 여인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그녀는 소리 없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한다. 어? 아까 나 쫓아왔던 그 친구인가 보다. 맥주잔이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도 목격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괴롭히길 불길한 역사와의 연관성을 속삭이고 있다. 괴롭히는 불길한 역사와의 연관성을 속삭이고 있다. 가독성 왜 이래? 에버라인 경감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딩동댕. The Three Bells. 오케이. 이상현상이 생각보다 짜잘하게 변하지 않아요. 막 책장에 있는 책이 하나 사라졌다거나 그런 미친 난이도는 아닌 것 같으니 좀 뭐 뭉탱이로 보죠. 여기 있는 테이블은 확실히 그러면은 괜찮은 거네. 원래 있던 게 맞는 거고. 얘들아 빨리 수상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봐. 수상한 게 뭔지 모르겠어? 실은 나도 몰라. 야,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가 열려 있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어? 여기 원래 이렇게 튀어나와 있나? 앉을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이 있네? 다 정상처럼 보이는데. 아, 이러다 초기화 되는 거 아니야? 어, 늘어났다. 파우더. 멍을 가리기 위해? 헉! 어, 초상화가 조금 진행이 됐는데? 오케이! 총 4개. 와요. 잘하고 있어요. 혹시 저 바텐더가 뒤에 일하고 있는 아내한테 맨날 폭행을 저지르나? 그래서 아내 막 울고 멍 가리려고 파우더를 쓰는 거지. 나 무시할 때부터 알아봤어. 지금 인상 좀 보세요. 얼마나 더럽게 생겼어요. 그냥 가정폭력 일삼게 생겼네 친구가. 아주 그냥 수염을 자꾸 다 뽑아버려. 뭐, 아우, 깜짝이야, 아유, 씨, 아, 죄송해요. 아, 나, 아까 장난이었어요. 왜 이러고 있어, 근데? 아까 장난이었어요. 장난인 거 아시죠? 괜찮아요? 밟아도 되나? 안 밟히네. 많이 낑기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커졌어? 그리고 종이 있어. 종이 뭔가 상징적인 건가 봐. 찌그러져 있네? 아저씨,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좀 갈게요. 아내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 남편분이 이렇게 됐는데 안 보여요?
아줌마 침착하신데? 아니 분명히 아까 아저씨 있지 않았어? 근데 소염물 다 뽑아버려 이랬었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잖아. 저 딱 절반 지나갔을 때 저기서 갑자기 커져가지고 저렇게 낑긴 건가? 일단 돌아갑시다. 뭐 저렇게 대놓고 있어준다면요 오히려 땡큐지. 오른쪽 페이지. 1880년 5월 10일 금요일. 그녀는 나에게 이런 수모를 줄 수 없다. 이 수치는 참을 수 없다. 왼쪽 페이지. 찰리는 소중한 단골이지만 최근에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 애정은 점점 짐스러워지고 있다. 바람을 핀 거야? 아니면 남편이 그냥 의처증인가? 누가 옳은 것일까? 아내의 초상화가 점점 완성되고 있네요? 벨 다섯 개. Five bells. 아저씨 괜찮아요? 뭐 어떻게 다 잘 처리하셨나 보네. 다 개무시하는 건 여전하고. 어? 얘 원래 이렇게 재수 없는 포즈였냐? 니까지 깨 원투로 깬다고? 우개고 자빠졌네. 원래 이랬나? 잘 모르겠네. 어? 진짜 야나도 표정인데? 야 너도? 나도? 아우 눈 매워. 아우 야 눈 똑바로 뜨고 게임 변한 거 없나 막 계속 찾아보고 있었는데 어우 눈이 시려 죽겠다. 야 눈을 안 깜빡거리니까. 어우 눈이야. 남편이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게 너무 슬픈가 봐요. 엥? 이 뭐야? 아니 야 이거는 뭐 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 막아놨네. 아, 근데 이 종이 도대체 뭐길래 계속 나.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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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이래. 종에 다 피가 묻어있어. 어이 진짜 정신 나갈 것 같다. 야 왜이래. 어야 종에 진짜 뭐가 있나본데? 뭐가 생겼다. 채털리 부인의 사랑. 로렌스 조. 찰리. 찰리가 쓴 책은 아닌 거네? 이게 뭐지? 헉! 야, 벽이 막 피철갑도 있어. 어? 그러고 보니까 장례식이라고 써있네? 장례식? 헉! 아내가 종 맞고 죽었나보다. 그지? 종이 막 찌그러져 있었잖아. 피 묻고.
그러니까 바텐더 부르는 벨인데 이제 바람 피는 걸 보고 남편이 화가 너무 나서 아내를 내친 거지. 근데 이대로면 분량이 안 나오게 생겼는데요? 나 지금 왜 이렇게 잘하지? 잘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길을 막는데 어떻게 해요? 귀신 튀어나오고 종으로 막고 사람으로 막고 막 게임이 너무 친절해. 또 의자 안 쫓아오나? 어? 아, 여기는 당구 치는 사람들 그냥 대기하는 의자인가 보다. 사진 같은 것도 문제 없고. 저분은 뭐지? 움직이는구나. 아, 나 저 자리에 계속 고정돼 있는 줄 알았어. 깜짝이야. 근데 이분 움직이는 패턴이 약간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응, 아니야. 잘 울어. 왼쪽 구석에 가가지고. 아, 그런 것까지 의심해.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설마 초기화 되겠어? 실종 텐 벨스 펍의 클라라 휴스 부인. 나이 22세, 체격 중간, 피부색 밝음, 눈 색깔 갈색, 머리색 짙은 갈색.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옷차림 검은 드레스에 흰색 앞치마. 착한 여인이며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 마지막으로 목격된 때는 5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화이트 채플에 있는 텐벨스 펍을 떠나 차와 청소용품을 사러 가는 길이었다. 이 여인에 대한 어떠한 정보라도 화이트 채플 경찰서랑 헬리모어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헬리모어가 남편 이름인가 보지? 오, 좋아요. 이상이 없었고요. 아저씨 잘 지내요? 아이 또 이상형은 사람 큼지막하게 보이다가 안 보이니까 또 불안하네. 뒤에 한 번만 돌아봐주고. 쫓아오는 애 없고. 아, 왜 깜짝이야. 왜? 왜 뭐? 오! 뭐야! 진격의 거인이다. 어? 이분 누구지? 이분이 와이프인가? 야, 아내가 없어졌어! 그치, 남편은 있는데 지금 아내가 없는 걸로 봐서. 아내가 맞네. 어? 이러고 무시하고 개인실로 가면 허무하게 초기화 되겠지? 돌아가자.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
아, 딱 봐도 지금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니야. 아직 정확한 사연은 파악을 못하지만 아마 남편이 오해해서 죽인 게 아닐까. 왜 물품이 더 늘어난 게 없지? 뭐야? 아 이쪽에 생겼다. 나의 사랑하는 클라라, 오늘 밤 당신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당신의 시. 시? 시면은 찰리! 찰리의 씨다! 어, 진짜 바람 핀 게 맞나봐! 너무 빼박인데? 자, 두 개 남았어요. 8 bells. 어? 아저씨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저씨 이상현상이죠? 빨리 티 좀 내봐요! 나 불안해! 빨리 봐, 이상한 짓 하란 말이야! 막 커지고 작아지고 해봐, 빨리! 할 수 있잖아. 어? 큰일 났다. 이상현상 안 보인다. 어?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진짜 없어? 나 간다. 어? 아니야, 여기 이상현상 있어! 하고 막았다. 아, 귀여워. 고마워, 의자야. 어? 의자들이 다 나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아씨깜. 으아이! 왜 이래? 아, 진짜 미쳤나? 어머. 아이고, 아까운 소리. 아저씨는 어디 갔어? 알았어. 이상현상인 거 알았다고! 알았다고. 돌아간다고. 진정하시라고요,들. 하, 나 진짜 씨. 알았어, 돌아갈게. 나의 사랑하는 찰리, 아서와의 결혼이 나에게 큰 수치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오로지 당신에게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없는 순간순간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숨겨야만 하니 얼마나 잔인한 운명인가요. 내 영혼은 돌이킬 수 없이 당신의 것입니다. 비밀스럽고 사랑스러운 당신의 클라라. 바람 핀 게 맞아. 아니 근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막 어? 북치고 장구치고 다 뒤집어갖고 쇼하고 있어? 야 클라라, 얘 어디 갔어? 너 장례식 해주는 것도 다행으로 알아. 건방지네 얘가. 아, 왜 비련의 여주인공인 척하고 있어. 아유, 우리 불쌍한 아저씨. 갑자기 수염이 멋있어 보이네요. 좀 다듬어 드릴까요? 그건 싫어? 아, 이유, 아, 이유, 아, 이유, 아, 이유, 아, 이유, 아, 이유.
나 너무 궁금한데 여기로 가봐도 돼요? 다시 들어가면 죽을라나? 아 옆에서 지금 대기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못 나오죠? 억울하죠? 귀신으로 바뀌었어. 아니 뭐가 이렇게 떳떳해? 클라라. 아니 원혼이 될 게 있어? 마지막 벨. 아 맞다 증거. 아 마지막 거 안 봤. 아이 왜 못 돌아가? 아 마지막 걸 안 봤어. 아 이런. 어? 아내가 어? 지하실이 열렸어요. 아 아내 죽이러 가는 건가 보다. 지하실로. 어? 나 못 따라가. 어? 어머 헐 설마. 10번 설마 텐벨이라고 했던 이유가 10번을 내리쳐서 그런 거였네. 끝났어? 어머 세상에. 어? 나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아 여기 있던 사진들이 다 제작진이었구나. 크리스는 영국에 기반을 둔 인디게임 개발자이자 텐벨스의 공동 창작자입니다. 라몬트는 원래 미국 출신이지만 현재는 일본에 거주하며 AAA부터 인디까지 20년 넘게 환경 아티스트로 일해왔습니다. 따봉!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텐벨스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클라라 휴스 장례시. 아서가 당신을 그의 사랑하는 아내 클라라 휴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악의 없는 온화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가는 길을 찾기를. 장례식이다. 뭐 친구들인가? 사람이 근데 생각보다 되게 없네. 아내다. 클라라? 클라라 죽었어? 눈에 왜 동전이 있어? 아 노잣돈인가? 뭐야? 내가 클라라의 유령이었어. 뭐지? 한국어 폰트가 깨져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 이게 제일 공포인데? 오바야 미친. 아니 분위기 다 잡아놓고 마지막에 네모 점점점.
일단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네요, 그죠? 아서 휴스 씨와 클라라 휴스 부인. 헉, 얼굴이 깨져 있고 행복한이 지워져 있는 텐벨스 펍의 부부. 자, 지금 이상 현상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니, 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너무 이상현상이 잘 나오니까, 아, 이거 그냥 1회차는, 그냥 쭉 나오는 건가 보다. 이상현상이 쭉 나오고, 엔딩 보고 나서 이제 본편 시작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그냥 우연으로 이상현상이 계속 나왔던 거고, 내가 잘했다. 흘님, 진엔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엥? 여기에 뭐가 진엔딩이 있을 수가 있어? 그냥 다른 이상현상을 다 보면 되는 건가? 일단 다른 이상현상들도 좀 봅시다. 이게 이렇게 목록이 나와있는 걸로 봐서 엔딩을 보면은 이제 이상현상이 중복해서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자, 핸벨스 난 처음이니까 그냥 막 달려. 땡. 뭐가 있나? 아저씨가 나를 못 보고 있었던 게 내가 클라라의 원혼이어서, 내가 유령이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은 아까 유령이 나 막 쫓아왔던 건 뭐지? 찰리의 아닌가? 아까 네모로 깨져있던 그 문장이 영어로 보면 I must find a way to escape from this hell 이라고 써 있었다고요. 아, 진엔딩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엔딩을 본 게 아니라 진엔딩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네. 나는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말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네요. 진행된 조건이 근데 어? 뭐야? 왜 막고 있어? 아니 이게 게임이 되게 친절해. 진짜 되게 친절해. 나에겐 선택권이 없어. 그냥 무조건 깨야 돼 이거. 근데 왜 벨이 사라졌지? 뭐야? 아니 막아서 앞으로 갔을 뿐인데? 진짜 뭐지? 아이 아이 개색. 아 놀래라. 야, 종도 딱 10개야. 뭐 어떻게 못 가져가나? 아, 아니네. 뒤쪽에 종이 더 있네. 여기도 종 있다야.
또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길 안 막고 있네? 아까는 왜 길을 막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 스테이지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저씨, 지낸 데 어떻게 봐요? 아저씨! 모르겠네. 이번에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진행된 조건 말해도 되냐고? 일단 그것만 좀 알려주실래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이상현상 감상하면서 진엔딩을 달성할 수 있어요? 아니면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엔딩 나와? 알았어. 그거면 됐어. 지금 이상현상 이거 목록 갱신되고 있는 거냐? 탈출이 기다려. 깜짝이야, 씨, 나한테 달려오는 줄 알았네. 자세 잡고 나한테 씩씩대면서 오는 줄 알았어. 평생 걷는 포즈가 왜 저러신 거야? 뭐가 없는데? 어? 아니! 이런? 뭐가 이상현상이었지? 아니 이번에도 벨이 안 생겼어. 첫 바퀴째도 이상현상이 나올 수 있나봐. 벨 하나 생겼고. 어! 왜 이래. 레이어즈 오브 피어 생각난다. 크, 진짜 명작이었는데, 그죠? 오! 여긴 또 왜 이래. 어? 이쯤 되니까 궁금하다. 다른 책장도 이런가? 다른 책장. 아, 여긴 책장이 없구나. 바구.
여. 행네. 뭐가 있나? 아줌마 울고만 있지 말고 좀 이상현상 좀 얘기해줘봐요. 아줌마! 아니 지옥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며. 아 왜 또 이상현상 안 보이지? 오! 이상현상이 없으니까 이상현상이 안 보이지. 그렇지, 그렇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안개가 뿌옜나? 왜 환기를 안 해? 이상해, 바닥이 이상해. 가속기 겁나 세게 틀어놨어. 어우, 스페. 랭랭랭랭. 어, 아저씨 방금까지 문에 딱 내가 들어오는 거 보고 나서 일하는 척한다 저거. 그지? 자세 잡고 있다가 내가 딱 들어오니까 바로 책상 닦기 시작했어. 아, 아저씨 일 똑바로 안 해요? 월급은 뭐 하늘에서 나오남? 아니 아까처럼 좀 이상현상 큼지막하게 좀 나와봐. 너무 조용. 어? 야 여기 안개 또 꼈는데? 이거 이상현상이 아닌건가? 원래 이렇게 뿌였는데 내가 지금 다른 이상현상 발견해가지고 우연의 일치로 깬건가? 야 어떻게 연속 두 번으로 안개가 낄 수가 있지? 어? 아까 당구공들이 반대였다고요? 어? 그러네? 야, 그럼 이 안개는 이상현상이 아닌 거야? 에? 아, 아까의 당구공 위치가 정상이야? 아, 이게 정상이야? 아, 난 공이 여기 있는 게 정상인 줄 알았어. 아니, 미친, 이 안개 뿌연 게 정상이었다고? 와, 인마. 크게 착각해버렸어. 아니, 이건 뭐. 아 진짜 찾을 수가 없네. 아니 이게 큼지막하게 변하는 것도 많지만 진짜 소소하게 바뀌는 것도 있나봐. 아 근데 소소하게 바뀌는 건 못 찾겠는데. 이야 이야 오. 에? 뭐지? 돌아가. 나방 되게 우스꽝스럽게 노래 부르지 않았어요? 이야 이야 오. 어? 아 이게 이상현상을 확인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글씨가 표시가 되나 보다. 좋은데?
이제 보셨네? 아, 이때까지 계속 그랬었어? 왜 내가 못 본 거야? 왜 너네만 봐? 왜 나 안 가르쳐줬어? 저희 말했는데요. 그래? 미안. 자식들이 말이야. 채팅 잘 못 볼 수도 있지. 적반하장. 저거 그림 안 바뀌었냐고? 뭐 무슨 그림? 아 얘기해봐 얘기해봐. 무슨 그림? 제일 초기의 유리창 옆에 그림? 둘 다 괜찮은데? 둘 다 멀쩡한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멀쩡해. 날 믿어. 이제 종이 떠! 그렇지. 아저씨! 어? 영업 종료했어요? 의자가 다 정리가 돼 있네? 아니, 나... 지금 오후 12시인데? 점심시간 쉬어요? 밥집인데? 술집이어서 지금 점심이어가지고 쉬고 있구나. 땡땡땡. 야, 너무 일찍 왔네. 이거 왜 안 움직여? 원래 안 움직였나? 내가 시계를 신경 써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상현상. 그 누구도 시계에 신경을 쓴 사람이 없어? 빨리 얘기해봐. 원래 안 움직였어? 자, 믿는다. 나 진짜 믿는다. 이옷! 이옷! 차! 오! 오케이, 멀쩡해요. 원래 안 움직였던 걸로. 아씨 아깝다. 틀렸으면 겁나 뭐라고 할라 했는데. 야 이거 봐봐. 책상 흔들려가지고 높이 맞추려고 안에다가 카드 쑤셔넣었네. 아 이게 카드가 아니라 그 컵받침대구나. 지금 보니까 리얼리티 미쳤네. 아니 제발 이상현상 좀 줘봐요. 설마 내가 못 찾은 거냐? 뭐야? 뭐였지? 아 너무 어렵다.
아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 되게 지금 졸려. 나 피곤한 상태에서 8번 출구로 집중해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지금 되게 잠이 오거든? 그러니까 진엔딩 조건 좀 듣자. 우리 진엔딩 조건이 뭐예요? 아 이상현상 다 찾기만 하면 돼? 중복으로 안 나오는 거지? 그건 잘 모르겠어? 야, 무비! 으악! 아, 야, 기록 안 됐어. 아이씨. 이게 쓰러지면 안 되네. 아, 초기화됐다. 아. 아저씨, 왜 손님인 저한테 쓰을래요? 이상현상 못 찾았다고 승이 잔뜩 나셨네. 자, 집중. 어 뭐야? 아저씨 여기서 뭐해요? 토마토 케첩 닦고 계시네. 어? 소 서윗 아내 일하는 곳 도와주고 있는 거야? 돌아가자. 아니 방금 전까지 청소하고 계셨. 응? 뭐야 아저씨 개빨라. 뭐지? 언니? 언니? 어? 언니? 엄청난 몸놀림. 아직 현역이시네. 지금 빛나는 게 순식간에 뒤바뀜. 진짜 순식간이긴 했어. 아니 이번에도 뭐 이상현상 없는 것 같은데. 으이깨꼬 익스컴팔껄 스키스케 길르까라 뚝파키 뽁딱띠뚝딱 오야 개빠르닝. 아니 아니 아저씨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것 같은데 이동속도 왜 이렇게 빨라요? 어디가요? 어디가요? 아 무서워서 못간 못 나가보겠어. 아씨 버림받은 자. 가장 첫 번째 이상현상이네?
아니다. 다 정상이야. 어? 여기 저번에 벨이 있지 않았어? 그게 이상현상이었나? 짜잔. 오! 그러네. 벨이 없는 게 맞네. 아, 이상현상. 아, 이상현상 빨리 나와주세요. 아니, 무조건 이상현상 발현되게 하는 그런 옵션은 왜 없는 거야? 왜 이런 거 살펴보면서 가야 되냐고. 폴스몰 형님, 당신이 그립니다. 그만한 갓겜이 없는데. 벽이 원래 빨갰어요? 어? 그러네? 어, 왼쪽과 오른쪽 벽색이 원래 다른데 이쪽이 초록색인데. 와, 야, 관찰력 좋았다. 역시 우리 정작이. 아, 그 전에 이거 이름이 뭐였나 확인 좀 하자. 뭐야? 뭐야? 왜 표시가 안 돼 있지? 지나가서 꺼졌나? 어! 뭐야! 아니, 초기 안 했어! 아, 이렇게 절반 이상 넘으면 뒤돌아가는 판정이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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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속상하네.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뭐, 어차피 이상현상 찾는 거라서 상관없긴 한데. 아, 몰라. 달리다 보면 이상현상 눈에 띄는 거 하나쯤은 나오겠지. 아우, 힘들어, 씨. 카드가 갑자기야, 이씨. 돌아가자. 카드의 집. 이제 절반 봤네. 힘내자.
이상 현상이 없어. 아 이거 봐, 이상 현상이 없어. 이상 현상아 제발 나와봐. 아니 네가 나와야 내가 수집을 해줄 거 아니야. 뭐야 뭐야? 밝기. 아이씨 초기화됐네 또. 그냥 밟지 말고 뒤로 빠꾸 할걸. 아 너무 궁금해서. 근데 귀신 얼굴 나왔을 때 밟으면 무슨 느낌일까. 어? 뭐야 이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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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가셨네? 뭐 돌아가야죠. 아니 나는 여기에 눕혀져 있는 이 병이 이상현상인 줄 알고 빨리 가서 반대편에서 봐야지 이렇게 했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원래 병이 저렇게 누워져 있군요. 것 같은데. 이제 빨리빨리 대충대충 보자. 꼼꼼히 살필 필요가 없어. 아 이게 이상현상이 100% 나와줘야 되는데 참. 설마 또 이상현상 없어? 아니네 있었네? 아 근데 피로감이 너무 크다.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막 괜히 열심히 찾아봤다가 결국에 발견 못하면 김이 팍 세거든요. 아니 근데 이상현상이 보이질 않네. 어? 흰색 의자! 유일한 흰색 의자. 원래 있는 건가? 원래 있는 거네. 아니 원래부터 있었어요 여기? 이상하네. 아니 뭐 계속 놓쳐. 아 어디 있는데. 아 찾기 귀찮아. 어? 어? 지하실이 살짝 열려있는데?
아이씨 놀래라. 갔어? 와 진짜 놀랐다. 아니 미치. 어? 나 모르고 그냥 진행해버렸어. 너무 놀래서. 아니 이런 씨. 아 이상한 사람 뭔데. 아 진짜. 그래 꼼꼼히 한번 보자. 이대로면 끝이 안 나겠다. 이러면서 그냥 뒤로 가버리기. 뭐지? 빨간 그림. 빨간 그림, 빨간 그림. 우리 거의 초반에 봤었던 피바다 그림. 피의 바다. 진짜, 진짜 피바다네. 어, 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상한 거 없죠? 진짜 이상한 거 없나? 과연? 오, 좋아요. 아 아저씨 이상한 상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물 한 잔만 주십시오. 아 힘들어 죽겠다. 아씨 감사합니다. 서양 거는 그냥 물도 돈 받는다고? 아 근데 나 유럽 여행 갔을 때 그런 거 겪은 적이 있어. 약간 너무 더워가지고 카페에 들어가서 잠깐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음료수 하나 시키고 잠깐 앉아있는데 그 과자 세트 같은 거를 바구니에 담아서 주는 거야. 이렇게 낮게 포장돼 있는 프레첼 같은 거. 어? 이거 다시 나왔다. 놀라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뜯진 않았는데 그거 먹으면 돈을 내야 된다고
같이 여행 갔던 친구가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 다 상술이었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팔아먹으려고. 잠깐의 엿보기. 진짜 우리나라만큼 서비스 좋은 나라가 없어. 우리는 정이 있잖아. 초코파이. 맛이 질이지. 아니 이게 아니라. 아 근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진짜 정이라는 게 되게 좋았어. 하, 요즘엔 좀 많이 박해진 게 사실이긴 하죠. 그러니까 뭐 반찬도 무제한으로 주고. 야 나 이번에 그 백화점 안에 있는 맛있는 식당이 있어가지고 거기 반찬이 진짜 맛있었거든. 근데 그거 다 먹고 이거 다시 리필 좀 해주세요 했더니 한 그릇에 5,000원을 달라는 거야. 저건 뭐지? 어? 뭐야? 엥? 엥? 5,000원의 귀신인가? 반찬 값이 올라서. 어? 이거 왠지 건들면 안 될 것 같다. 그지? 이 종 건들면은 유령이 반응할 것 같아. 반찬 값이 올라서 5,000원을 달라고 한 거였는데. 이거 닿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자. 지나갑니다. 여기도 종이 있네. 조심조심. 하, 근데 내가 진짜 미안하다 얘들아. 호기심이 너무 많아. 에! 안 쫓아오나? 이상한 소리만 나는데? 바로 죽진 않네요. 가벼운 발걸음. 아까 얘기를 마저 하자면 원래 반찬이 무료였거든. 근데 그 반찬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어. 한식집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그 사장이 돈에 눈이 멀어서 가격을 올린 게 아닐 거야. 비록 예상이기는 하지만 아마 악질 손님이 많았을 것 같아. 다른 거 안 시켜 먹고 계속 반찬이 맛있으니까 반찬만 리필해달라고 해서 밥 배채우고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게 다 그런 진상들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봐. 그래 참 슬퍼. 뭔가 되게 세상이 각박해지고 그러는 거 보면은 다 진짜 너무 상식 바깥에 이상한 그런 진상 손님들 있잖아. 그런 손님들 때문에 그게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 너무 슬퍼.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엄청 공감할걸? 아니 인터넷에 썰만 봐도 엄청나잖아. 와 저게 진짜 사람이 할 짓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
왜 그게 자기 자신한테 돌아온다는 생각을 안 하지? 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 다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사는 건데. 원래 카페트 깔려 있었죠? 네, 카페트는 잘 깔려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기사 하나 봤는데 제주도에 갈치조림 가게였나? 거기서 이제 노키즈존 하겠다고 한 이유가 애들 먹기 맵다고 후라이 해달라, 김 해달라, 뭐 다른 거 해달라 엄청 그랬나봐요. 아니 그럼 씨 애를 데리고 거길 가질 말든가! 애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을 가야지, 아니면은 포장을 해서 집에서 먹든가. 아니 뭐 애 키우는 게 무슨 거슬이야? 아, 나 그런 것도 봤어. 돈이 없어가지고 뷔페에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애 둘을 데리고 가서 그 쌍둥이였거든? 쌍둥이 한 명은 화장실에 있고 한 명은 밥 먹이고 그렇게 교대하다가 한 사람 그 아이 한 명은 갤럭시였고 한 명은 아이폰이었거든? 근데 그걸 알바생이 본 거야. 어? 핸드폰이 다른데? 해가지고 유심히 봤더니 애가 둘이었던 거지. 와 진짜 개진상 아니냐? 아! 미안해. 진상이 아닐지도? 뭐지? 지하실이 열려있네? 죄송해요. 진상님? 어? 나 진짜 지하실 내려갈 수 있어? 어떻게 가까이 가? 가까이 갔다가 나 죽을 것 같은데? 열 번이나 때려서 찌그러진 종. 야! 어? 뭐야 이거 안 열려! 야! 어떻게! 왜 그러세요! 바라는 게 뭐야? 야, 간다? 보내주시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희 지하실에 무슨 일 겪었는지 알아요? 빨리 가서 그 배수구 좀 뚫어요! 아, 녹물이 아주 그냥 씨 아우, 내가 이 술집 다시는 오나 봐라. 지구의 마지막 장소. 아이씨, 다시 왔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늘도 좋은 날씨예요. 아이, 술집이 여기밖에 없네. 아이, 속상해. 아. 아까 얘기를 마저 또 하자면 계속 이상현상 때문에 말문이 막히는데 아 진짜 애 키우는 게 진짜 무슨 벼슬이냐고. 그 잡혀가지고 걔네가 왜 그랬냐 하니까 돈이 없어서 이러는데 돈이 없는데 비싼 뷔페를 왜 가냐고. 어? 심지어 애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게
진짜 정상적인 부모의 마인드냐고. 안 그래 종들아? 그지? 너네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종 울리는 거 아니야. 한 끼 식사에 훨씬 싼 것도 많을 텐데. 그지? 사람들이 요즘 최악의 시대라고 하잖아. 젊은 20대 애들 중에 멀쩡한 애들이 없다고. 뭐 물론 당연히 아니겠지만, 올바르게 잘 자라신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그 이상한 사람들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 늘어난 건 또 사실이야. 왜 그러냐면 그냥 다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거지. 내 자식이 너무 소중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내 자식만 소중하게 키운 부모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게 또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면은, 과거에 너무 야이씨 부모님한테 학대당하고 함부로 자란 애 사람들이 내 애만큼은 절대 행복하게 키워야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모가 돼서 너무 애를 애지중지 키우는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적정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 현상 씨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난 이제 이 복도에 올 때가 제일 무서워. 이 복도에 항상 무슨 일이 생겨. 야,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직원 전용 방을 아직 들어가 본 적이 없네. 뭘까 이 방은? 어? 이번에도 이상현상이었어? 나 진짜 모르겠어. 다시 돌아가 봐야지. 이러면 빨갛게 빛나고 있겠지? 아니고요. 아까 카펫이 노란색이었다고? 이거? 이게 이상현상이야? 원래 이 색인데? 딱히 눈에 안 띄어서 몰랐는데, 진짜 노란색 카펫인가? 지옥의 입이라는데? 원래 노란색이었던 것 같은데? 원래 노란색이잖아! 지옥의 입이 뭐였을까? 우리 못 보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 잣됨! 왜? 아까랑 당구대 카펫이 다르다고? 아이, 그걸 지금 봤네. 당구대 카펫이 다르다고? 지금은 또 정상이지? 뭐 아까 달랐어?
당구대 카페 나올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완전 정상인데? 뭐야? 아저씨? 아저씨? 왜 맞고 계시지? 여기도 먹고 계시네? 근데 저 돌아가야 돼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저 돌아가야 돼요. 비켜봐요!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제 아저씨 없어져 있으려나? 어, 다행이다.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오면 되는 거였군요. 오케이, 경계 태세. 이번에야말로 카펫이 이상하지 않을까? 아니고요. 이상현상 없는데 방금 빨간 글씨 저만 봤어요? 이러고 있어. 아무것도 없대잖아. 종이 생겼잖아. 괜찮아 괜찮아, 수상하게 생긴 거 다 얘기해줘. 원래 이런 거 말하면 원래 한 9알은 틀... 어? 뭐야? 아유, 가까이 갈 수가 없네. 엄마 깜짝아 씨. 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고 되게 설렜는데 까비. 해치. 몇 개 남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노란색 카펫. 이거 이상한 거 아니지? 뭐야 이거? 어 뭐야 씨, 개 깜짝 놀랐네.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아씨 놀래라. 빼꼼이로 써있는 거 아닐까? 아니, 높은 시선이네, 까비. 또 뭐가 있나?
카펫. 진짜 이상한 거 없는 거 같은데? 그렇지. 카펫. 오! 오, 약간 벌집 모양으로 돼 있구나. 아, 근데 이거 유심히 안 보면 솔직히 되게 알아보기 힘들다. 어떻게 봤대? 확실히 다르긴 한데 눈여겨보지 않는 이상 좀 어려웠어. 양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았다. 와. 이걸 다 봤네. 100% 발동이 아니어서 더 힘들었어. 100% 발동도 아닌데 이걸 다 찾고 있는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아! 뭐지? 다섯 개 중에 하나인데. 사례 들렸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례 들린 거예요. 야, 뭔가 당구대가 뭐 진짜 뭔가 다 높아지지 않았어? 내가 작아진 느낌인데? 그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커졌어. 살짝 다 커졌어. 아니, 내가 작아진 건가? 내가 키가 작아졌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살짝 커, 미묘하게. 작아지는 중. 그래, 이게 올바른 눈높이지. 안 그렇소? 아, 의사 양반이 아니라 그 바텐더 양반? 어쩌다가 갑자기 직업이 바뀌어버렸냐?
뭐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이게 내 경험상 전판에 이상현상이 없으면 다음 방에 무조건 이상현상 생기는 것 같아. 저 한 번도 연속해서 이상현상이 두 번 연속 안 나온 적이 없거든? 내 기억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상현상이 무조건 있을 거란 거지. 안 그렇소, 의사양? 바텐더 양반? 저 봐, 지금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나랑 시선 안 맞추는 거. 딱 걸렸어. 기다려봐. 내가 이상현상 바로 찾아준다. 못 찾겠는데? 어? 피웅덩이. 아, 아까 빠져 죽었던. 아, 돌아봤더니 막 여러 개가 생겼네요. 안 빠지게. 조심, 조심. 됐어. 붉은 거울. 아, 이제 여긴 하나 남았고, 여긴 두 개 남았어. 이상한 거 없는 거 같죠? 랭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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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재미난 짓 좀 해봐. 지뢰 죽었다. 나 간다. 정상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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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그렇지. 자, 이제 정상을 지나쳐 왔으니 이제 이상현상이 또 싹 하나 나와주겠죠? 어디? 전집종 관찰의 호흡! 아, 찾아내주겠어. 아우, 입냄새. 펍의 꼭지가 원래 저 방향이었냐고요? 꼭지스?
왜 꼭지? 어? 뭐야? 원래 반대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내가 따라 마셔? 뭐야 이거? 셀프 무제한이네. 야, 사장님 큰 결심 하셨네. 와, 다시 바로 친구들 데리고 올게요. 거꾸로 된 습관. 와, 친구 데리고 왔어요, 사장님. 뭐야? 사장님, 무제한 이벤트 끝났어요? 아, 진짜 짜치네. 이제 몇 개 남았냐, 이 상현상. 아, 근데 이게 장작이들 아니었으면은 난 여기 혼자서 절대 못 찾아. 레전드야, 진짜. 아니, 어떤 이상현상은 너무 티가 많이 나고 진짜 짜잘하게 바뀌는 거는 진짜 찾기 어려운 것 같아. 이번엔 눈치 없는 것 같은데. 왜 없나? 두 개 남았어. 제발. 그렇지. 자, 방금 멀쩡한 데를 지나왔으니 이번에 또 있겠죠? 반텐터 아저씨 지금 시선 피하면서 땀 뻘뻘 흘리는 거 보이죠? 뻔하죠? 이상 영상 꽁꽁 숨겨놓은 거 티 다 나죠? 어디 보자. 어디서 만나. 으이. 없는데? 마지막 테이블에 카드 3개인데 지금은 2개예요. 엥? 얘 카드 원래 2개가 아니었다고? 확실해? 나 원래 두 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난 내 기억을 믿어. 아니, 평소였다면 장작이 말을 한번 그냥 들어볼 법도 한데 지금 벨이 7개라 이상현상 딱 수집하고 엔딩 볼 각이거든요? 이상현상 없는데? 왜 없지? 뭐가 이상현상이지? 멀쩡한 게 연속 두 번 나올 리 없는데? 아닌가? 와, 진짜 모르겠다. 아, 다시 한 번만 보자. 아저씨, 어디다 숨겼어? 조용히 내 귀에다가 그냥 살짝 귀띔만 좀 해줘봐. 아, 거기? 알았어, 알았어. 이제 어딘지 알았으니까 뒤로 가보자.
사라진 매트. 매트가 사라졌었대. 아저씨가 다 얘기해줬잖아. 뭐야? 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어? 지역 집주인 아내 살해 혐의로 체포. 화이트채플의 텐벨스 탑원 주인 아서 휴스가 아내 클라라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녀는 손종으로 맞아 사망했으며 단골 손님인 찰스 존스의 신고로 당국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웃 주민들은 부부 사이에 불화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현재 휴스는 구금 중이며 지역사회는 이 충격적인 비극에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후속 보도를 기다려주십시오. 잡혀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상현상 아니야? 나 이거 돌아가야 되는데? 뭐야 이게? 아 지금 이게 진엔딩인가? 그니까 지금 마지막 이 이상현상이 진엔딩으로 가는 그런 건가? 오! 문이 다 닫혀있네! 어, 아예 갈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왜 무슨 마치 천국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있어? 아니 바람은 네가 폈잖아? 뭐지? 이거 바람 장력 게임인가요? 일단 올라가보자. 아 이번에도 네모 같으시네요. 아 이거 문구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뭐야? 엔딩 크레딧. 아 뭐 시도 때도 없이 네모만. 아니 다 네모야? 네모의 공포가 시작되었다. 너무 무서워. 이 게임은 마인크래프트가 지배했습니다. 어서 빨리 탈출하세요.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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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마지막에 느낌표. 아 마지막에 쓰여있던 문구가 Farewell, my sweet darling, 찰리였어? 허! 잘했어, 내 사랑, 찰리? 야, 완전 사이코패스 게임이네, 이거. 아, 뭐 바람 펴놓고 당당하게. 그러면은 진엔딩을 본 건가요? 다른 엔딩이 또 있나요, 혹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진엔딩까지 모든 인상 현상을 보고 마지막 진엔딩까지 잘 마무리하게 된 The Ten Bells라는 게임이었습니다. 8번 출구류 중에서는 의미 없는 이상 현상만 있다가 끝난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서 꽤나 재밌게 즐겼던 게임인 것 같은데 진엔딩을 보기 위한 조건이 모든 이상현상을 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이상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방까지 나와서 조금 고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현상이 없는 방을 지나치면은 그 다음 방에선 반드시 이상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법칙을 발견해서 좀 쉽게 플레이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상현상을 끌 수, 그니까 이상현상이 무조건 발현되는 그런
기능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살짝의 아쉬움이 있긴 하네요. 그리고 왜 한글 정식 발매를 했으면 폰트가 안 깨지게 검수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속상해. 자, 어쨌든 펜벨즈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좋아요.